포티키 오른쪽에는 엄특 음식을 파는 야간 야시장입니다. 먹거리 야시장. 이 오른쪽으로 아까 왼쪽으로 갔는데 왼쪽에는 꽃시장, 오른쪽에는 먹거리 야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도 예쁘게 그려졌어요. 자, 먹거리 야시장 아직 시간이 많이 어둡지는 않은데 어떤가요? 일 너무 일찍 왔나? 포티키 야시장의 거리 골목 끝에서 끝까지 한 300m는 된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끝까지 갔다 왔는데 한 300m는 되는 것 같아요. 골목골목마다 바쁩니다, 지금. 싱꼬 생과일, 여기는 한국식 강정치킨. 자, 날씨가 밤이 어두워둑 시간이 지나니까 젊은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야시장에 북적북적인지 하겁니다. 능미야를 먹어야 되는데 능미야가 어디가 있죠? 식식 소세지 튀김도 있고 앙꼬가 없는 고구마 튀김 가자랍니다. 안세요, 안세요. 와, 소세지, 과일. 뭘 먹을까? 저기가 입구입니다. 터키 먹거리 야시장에 시작되는 곳. 그래서 저 골목 끝에까지 가면 한 300m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근데 식사할 것은 없고 꼬치구이 일반 먹거리만 있어요. 옆에 식사할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터키 먹거리 야시장입니다. 해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해산물. 멍게, 조개, 이거 무엇이냐? 처음 보는, 아, 계란. 오리알을 살짝 부화시킨 거. 자, 핫도그를 팔고 있습니다. 회오리 감자와 핫도그. 이건 뭐예요? 고구마. 고구마 과자인가 보네. 음료수를 시원하게.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아이스크림.
북불구이를 하는 닭다리를 꽁꽁 과자가 있네요. 꼬치 모양의 꽁꽁 늑미야 그리고 과일 주스 과자들을 파네요. 이건 베트남 사람이 얇은 주식이 쌀국수 얇은 거를 먹습니다. 그 소금 고추 그거를 뿌려가면서 먹습니다. 먹거리 야시장 터키 먹거리 야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네요. 새우리 감자 그다음 오징어 꼬치구이네요. 오징어 꼬치구이 고구마로 만든 봉봉 코아이 코아이가 고구마입니다. 너무 먹거리 야시장이 겁나게 기네요.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다리가 아프더라도 오늘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투리 스시 스시 일본 스시도 이렇게 삽니다. 소세지 꼬치구이, 이거는 꼬치구이 종류입니다. 과일 주스, 타코야키, 타코야키, 오징어를 반죽해서 만든 타코야키, 과일 주스, 이건 또 뭐요?
Thank you.